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마케팅의 기본적인 정의하고 이제 그 프로세스였으니까 정의 쪽에 이제 집중,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앞으로 남은 얘기는 이제 간단한 프로세스, 오버뷰 한번 해보는 그런 단계고요. 자, 제가 아까 말한 그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프로세스, R, STP, MMIC. R은 이야기 했고요. 시장이 아니라 어떤 상황 분석, situation analysis가 이제 R이고, 그 다음에 STP. STP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예요. S는 시장을 나누고, T는 나눈 시장 중에 어디를 우선적으로 공략할 것인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S하고 T예요. 즉, S하고 T는 누구에게예요. P는 그들에게, 그 타겟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P고요. S는 전체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D로 나누는 게 이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이고 사람들의 니즈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중에 더욱 매력적인, 더욱 프로피터블한 시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타겟팅은. 어떤 자원 투자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타겟팅이다. 그리고 타겟팅한 시장을 중에 마켓 B에는 어떤 컨셉, 마켓 C에는 어떤 컨셉, 자동차 시장이라면 마켓 B는 뭐 30, 40대 가장이니까 안전을 중시하는 컨셉으로 가야겠다. 뭐 노란색 마켓 C는 뭐 20, 30대 커리어 우먼 뭐 여성 운전자를 위한 시장이라면 디자인이라는 컨셉을 가겠다. 이렇게 특정한 어떤 value를 머릿속에, 소비자의 머릿속에 심는 행위를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STP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보통 포지셔닝을 어떤 핵심 혜택을 머리에 심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핵심 혜택도 핵심 혜택이지만 어떤 혜택에 좀더 구체화된 혜택, 좀더 많은 혜택을, 예, 좀더 종합적인 혜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value proposition, 다른 말로 가치 제안이라고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the cluster of benefit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를테면, 볼보는 어떤 컨셉이 유명하죠? 그 볼보의 핵심적인 benefit이 뭐죠? 보통 이야기할 때. 안전이죠. 자, 볼보라면 누구에게예요? 누구에게? Safety conscious upscale family. 안전에 민감한 중산층 이상의 뭐 가족에게 어떤 혜택? Key benefit, durability, 내구성 and safety와 안전성. 가격은 20% 정도 더 비싸게. 그래서 value proposition이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구성 있는 웨건, 승용차, in which your family can ride. 너의 가족들이 탈. 예,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볼보의, 예, value proposition이고, 이거가 이제 포지셔닝의 어떤 재료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STP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라고 할수 있고, 포지셔닝은 이렇게 2차원적인 도표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perceptual. 아까 우리 Perceived, 뭐 그런 말 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인식도 또는 지각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2차원의 지도로 표현한 거를 Perceptual Map, 다른 말로 Positioning Map이라고 하는데, 세로축이 품질, 가로축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제일 비싼 초콜릿은 린트, 제일 싼 초콜릿은 M&M, 뭐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린트가 가장 싸다 맞나요? 더 맞게 말하려면 린트가 가장 싸다가 죄송해요 싼게 아니 비싼 거죠. 린트가 가장 비싸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사람들이 린트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한다예요. 사실 이거는 리얼리티 맵이 아니고 퍼셉추얼 맵이에요. 사람들은 린트가 비싸다고 린트가 하이 퀄러티라고 생각할 그렇게 퍼시브 한다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 품질은 실제가 또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품질이 실체가 어딨어요. 그죠? 실제로 시장에서 린트가 제일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퍼시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퍼셉추얼 맵입니다. 요게 이제, 예, STP고요. RSTP, MMIC, 이제 MM이에요. MM은 아까 value와 관련된 네 가지 활동과 관련이 있었죠. value를 create 하는 게 product. value를 communicate 하는 게 promotion. value를 deliver 하는 게 place. value를 communicate 하는 게 하나인지 맞춰주십시오.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게 프로모션.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이 각각의 이제 create, communicate, deliver, and exchange 관련된 그 활동들이죠. 그게 바로 마케팅 믹스예요. 아까 말한 그대로죠. 이번엔 실행이에요. 마케팅 믹스, 즉 마케팅 믹스를 갖고 만든 플랜을 마케팅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이라는 네 개의 요소를 샥샥샥 섞어서 이 섞인 마케팅 믹스가 고객한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실행이에요. 이게 바로 실행이고 그게 바로 임플리멘테이션이고 실행을 했으면 측정을 해야겠죠. 예. 어쨌든 플랜을 실행에 옮기는 게 바로 임플리멘테이션이고요. 예. 그거고 그다음 자, 실행을 했으면 실행 결과를 측정해야 돼요. 광고를 했으면 광고 시청률을 조사하고 광고를 했으면 광고 때문에 얼마나 인지도가 상승했는가를 측정해보고 광고 때문에 얼마나 고객들의 애티튜드가 바뀌었는가를 테스트해보고 광고 때문에 얼마나 우리 세일즈가 올랐는가 측정해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하죠. 필요한 거죠. 실행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죠. 평가를 하기 위해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런 측정치를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매트릭스. 마케팅 매트릭스. 다른 말로 매트릭스란 말은 메저먼트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마케팅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런 거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죠.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측정치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도표, 상황판을 마케팅 대시보드라고도 하고요. 자, 끝났군요. 예,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케팅의 전체적, 그러니까 마케팅의 정의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오버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AMA, PCM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 토픽들이 20개인데요. 그게 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1. 마케팅 매트릭스, 마케팅 에틱스, 마케팅 윤리. AMA가 이제 마케팅 윤리를 좀 중시하다 보니 1장에 윤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 갑자기 윤리가 나와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맨 뒤로 뺐어요. 이게 제일 앞에 나오니까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공부할 때는 토픽 2부터 공부를 합니다. 마케팅 예, 펀더멘탈부터 공부를 하고 3장 마케팅 기획, 예, 마케팅 계획 수립 4장은 아까 말한 R, RSTP 메마이스에서 R 마케팅 애널리시스,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예요. 5, 소비자 행동, 소비자의 어떤 심리, 소비자의 어떤 그 뭐 행동 특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죠. 6장 B2B, 예, 우리 B2B 영업에 대한 거고 7장 글로벌 마케팅, 예, 글로벌 마케팅 어떤 수준이 있으며 어떤 나라에 뭐 어떤 나라에는 어댑테이션을 해주고 어떤 나라에는 그냥 익스텐션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뭐죠 뭐 직접 투자, 라이센싱, 뭐 익스포트 뭐 등등 다양한 해외 진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8장은 STP고요. 9장은 마케팅 리서치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 10장은 브랜드와 패키징. 11장은 제일 긴 장인데 제품과 서비스. 12장은 가격 정책, 가격 정하고 가격 변경하고 뭐 이런 것들. 13장은 유통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채널 매니지먼트. 14장은 유통 중에서도 도매와 소매 그리고 멀티 채널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고 15장은 이제 드디어 이제 홍보 쪽 그 뭐 커뮤니케이션 쪽인데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네. 아까 말한 것 중에 네.
뭔가를 알리는 일이죠. 알리고 설득하고 상기시키는 일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죠. 16장은 광고, PR, 그 다음 판촉. 17장은 디렉트 마케팅과 CRM. 18장은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인터랙티브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19장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업, 인적 판매와 영업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 20장은 아까 말한 측정, 성과 측정, 마케팅 매트릭스.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게 좀 나오는 그런 장이죠. 계산 문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문제는 계산 문제가 더 쉬워요. 그래서 더 공부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토픽 1, 마케팅 에틱스부터 토픽 20, 마케팅 매트릭스까지 20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과정이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육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메인 강의 AMA, PCM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그 EPES 코리아에서 홍보하기 전에 AMA, PCM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거나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아니시군요. 다 뉴, 새로 알고 오신 분이시군요. 네. 자, 이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20분, 30분, 25분 정도? 아시다시피 이 자격증 이름이 AMA이니까 AMA가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AMA는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아까 우리가 마케팅 정의를 배우니까 더 이제 쉽게 와닿겠네요. 그렇죠? 마케팅 정의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마케팅 정의를 내리는 곳이기도 하죠. Definition of Marketing 이라고 구글에서 쳐보세요. 아이고. 여기. AMA. 제일 위에 뜨는 게 AMA죠. 위키피디아에서 마케팅을 쳐보면 AMA의 정의가 나오죠. AMA는 학문적인 마케팅의 중심이기도 해요. 네. Scientific Journal Ranking이라고 있어요. 이 랭킹을 보면 마케팅 쪽에서의 랭킹을 보시면 1위가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위가 Journal of Marketing이에요. 1위의 논문집을 발행하는 곳은 AMA, 2위를 발행하는 곳은 AMA, 둘 다 AMA예요. AMA가 전 세계의 마케팅의 학문적 중심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도 박사과정을 아주 짧게 하다 말았습니다만 가보니까 거의 JM과 JMR은 거의 입에 달고 살 정도예요. 그만큼 권위 있는 학술지, 권위 있는 저널이라고 할 수 있죠. JMR, JM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케팅 서티피케이션, 마케팅 자격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서. 그러면 제일 위에 AMA, PCM이 나옵니다. 구글 검색은 그렇게 N사처럼 그렇게 막 어뷰징 되어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없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직하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위에 나오는 이 자격증이 가장 많이 조회하고 가장 파퓰러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간단한 히스토리. AMA, PCMA 히스토리. 2001년도에 생겼어요. 예. 우리 AMA, PCM에서 공부하는 세 가지의 교재 중 한 권을 쓴 O.C. 페럴이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그분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1년 만에 100명의 마케터가 이 자격증을 땄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때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급되기 전이었고 필기 시험이었어요. 2012년도에 온라인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고. 자, 그런데 2015년도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피어슨이라는 회사하고 제휴해가지고요. 글로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90개국에서 시험장, 피어슨이 운영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식으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 방식이 다른, 그러니까 잘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유료 홍보를 거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퍼져나가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프로그램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미국판, 기존의 미국판이 글로벌판을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글로벌판이 아니라 이 미국 캐나다판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AM, PCM이니까 미국판을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좋아진 거, 올해부터 좋아진 거, 올 봄에 바뀌었거든요. 좋아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제일 좋은 거는 대학생의 시험 응시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바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시험비가 처음에 699불이었어요. 700불. 그랬다가 그게 500불로 내렸다가 지금은 이제 회원 기준 99불이 됐죠. 99불인데 더 좋은 건 세 번 볼 수 있어요. 세 번. 네. Three attempts. 네. 한 번 떨어지면 또 보고, 또 떨어지면 또 보고, 세 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까지 안 보고 다 붙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라인 테스트, 셀프 테스트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셀프 테스트를 이게 지금 약간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세요. 컨닝하면 되잖아. 오픈북 가능하잖아. 예, 인터넷 찾아볼 수 있잖아. 해보세요, 되나. 시험 문제가 150문제고 180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문제 하나당 평균 1분 12초. 그거 검색해서 뭐 할 정도의 시간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도 안 돼요. 그 드래그를 해야 카피를 해서 검색을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어쨌든 시간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팅을 한다든지 오픈북을 해서 시험을 볼 수는 그건 불가능해요. 자, 원래 요 다음 슬라이드가 막 그 PCM의 어떤 우리가 왜 PCM을 보는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뒤로 제가 빼서 토론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뒤로 뺐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PCM 자격증 보유자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 그 SNS 사이트 아세요? 거기 가면 PCM 합격자 모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후지부지 된 것 같은데, 저도 거기 멤버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 제가 한번 쫙 봤어요. 어떤 분들이 있나. 그랬더니, 존슨 앤 존슨의 매니저,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리드 앤, 세일즈 앤 마케팅 리드 담당 임원, 미국 육군, 공무원도 이런 걸 하네요. 미국 육군의 마케팅, 네, 시니어 마케팅 매니저도 이거 갖고 있고. 오퇴사죠? 이 회사의 아베크롬비 앤 피치의 어시스턴트 매니저도. 그 다음, 미국 교육부의 전문위원도 갖고 계시대요. 그 다음, SAP라고 ERP 솔루션 회사인데, 여기에 미국 본사, 그러니까 원래 회사는 독일이죠? 맞나요? 그죠? 독일인데, 미국 지사, 의 마케팅 디렉터도 갖고 있고, 필립 모리스라고 요즘에 뭐 담배 뭐 새로 나온 뭐 아이코스인가 그 담배 만드는 말보로 담배 만드는 필립 모리스 회사의 예, 홀세일 담당 임원, 페이펠이라고 그 아시나요? 그 개인간 송금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 그런 서비스죠. 페이펠의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뭐 이런 분, 갤럽. 네, 리서치 회사죠. 거기에 인게이지먼트 매니저, KPMG라는 회계 컨설팅 회사의 예, 디렉터, 그 다음에 바스프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학회사의 마케팅 애널리스트. 여기까지가 이제 해외 주요 합격자들, 그 보유자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국내에도 되게 많아요. 아, 지금 뭐 굉장히 많지는 않죠. 아직 한 47명 정도가 갖고 있고요. KT, 기아자동차의 디지털 전략팀, 아모레퍼시픽의 마케팅 담당 직원. 이분은 제 수강생이었는데 건축공학과 출신이에요. 건축공학과 나와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시다가 PCM 합격하고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한 케이스여서 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시죠.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에 계신 예, 매니저분,
SK브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는요, AMPCM 시험이 사내 자격증이에요. 사내 그 회사 비용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 해놓은 곳이죠. 포레버 21이라는 혹시 옷 회사죠? 이 회사가 그 미국 회사인데 주인, 저기 사장, 경영자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한국 지사 계신 분도 이거 땄고요. 앱슨 코리아의 마케팅 담당 매니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추세예요. 2017년도에 지금 공부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로 이제 그리고 제가 대학생들을 소개 안 했는데 그 대학생들도 지금 합격자의 반 정도, 반 이상이에요. 대학생 취준생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 직장인들과 함께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 대한 프로세스 한번 알려드리죠. 먼저 시험에 할인을 받으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회원가입을 안 하면요, 시험비가 299불이에요. 그런데 그 차액이 200불이잖아요. 근데 AMA 협회의 연회비가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대학생은 50불, 뒤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AMA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Join AMA 가서 이제 예, 가입을 하시면 되고 학생은 50불,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105불, 그다음에 3년 이내 직장인은 105불, 그다음에 단체는 뭐 얼마, 그다음에 일반 3년 이상 된 일반 직장인은 195불이에요. 195불이라고 해도 200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익이죠. 이게 이제 AMA의 연회비, 정회원이 되는 연회비입니다. 연회비를 낸다는 거는 우리 시험비를 할인받는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AMA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무상으로 볼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예, 뭐, 더 좋은 혜택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면 ama.org, 그러니까 이제 걔네 웹사이트고요. /PCM, 지금 여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빨간 버튼을 누르면 예, 시험을 구매하면 돼요. 여기는 299불로 나오지만 저는 이제 회원이 아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회원이 되시면 이게 299불이 아니라 그냥 99불로 돼서 결제 페이지에 예, 카드 결제를 하면 시험을 구입할 수 있고 시험 구입 후부터 1년 내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150문제입니다. 시험은 토픽 1부터 토픽 20까지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뒷부분에는 계산 문제가 좀 있고요. 앞부분엔 지금 조금 까다로운 마케팅 윤리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뭐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문제는 오지선다형입니다. ABCDE 중에 한 문제 고르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3시간이거든요. 180분. 3시간이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중간에 30분 동안 쉴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옵션 안 쓰고 그냥 시험 보시더라고요. 그 옵션 쓰다가 잠이 들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죠? 네, 30분을 지나면 그냥 시험이 그냥 가니까.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네, 뭐 문제 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 나오고 탁 클릭하면 딱그 반전이 돼요. 그 색깔이. 그러면서 넥스트 누르면 다음 문제로 가고요. 문제를 표기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꼭 표기를 해야 나갑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일단 찍고 가셔야 될 거예요. 돌아오더라도. 우리나라 자격증은 주로 합격 커트라인이 한 60%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뭐 한번 좀 속된 말로 빡세죠. 80%.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면 좀안 되는 거죠. 80%고요. 그다음에 도메인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토픽은 20개였지만 그 토픽을 한 서너 개씩 모아놓은 도메인이 있어요. 그 도메인별로 꽈락이 있어서 70점이 안 되면 또안 됩니다. 근데 저는 총점이 80점 넘었는데 꽈락으로 떨어진 분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꽈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냥 공부하고 80점 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뭐 꽈락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제 성적표인데
시험을 보자마자 딱 나와요,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본인이 본 시험 문제가 PDF 파일이 돼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제가 말한 도메인은 이겁니다. 마케팅 윤리, 전략적 마케팅, 그 다음에 마켓 스페이스를 이해하기, 밸류 크리에이션, 제품 관련된 거죠. 밸류 캡처, 프라이스 관련된 거죠. 밸류 딜리버리, 플레이스 관련된 거죠. 밸류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프로모션 관련된 거고, 마케팅 이발리에이션 매트릭스 쪽. 이렇게 8개의 도메인으로 나뉘는데, 도메인은 딱히 크게 고려하지 않고 토픽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받았던 2015년도에 8월 달에 제가 딴 자격증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 1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예,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시험을 봐서 됐고요. 이때는 시험비가 500불일 때였어요. 예, 비회원 500불, 회원 300불일 때고, 이때는 자격증이 미국에서 우편으로 왔어요.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이게 배지거든요. 배지랑 함께 이렇게 와요. 예, 상장 케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99불 된 이후로는 안 옵니다. 안 오고 그냥 디지털 PDF로 되고. 이게 작년 버전이에요. 작년 자격증 모습이고. 올해는 좀 단순해졌죠? 이게 로고가 바뀌었어요. 예, 원래 이런 로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 보셔서 따면 이런 게 나옵니다. 디지털, 그러니까 이미지로도 주고요. PDF로도 주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신 우리가 이 자격증을 누구한테 제시하고 싶을 때, 이를테면 내가 옮기고자 하는 어떤 회사의 인사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 요즘은 다 온라인이지 뭐 종이 같은 거 그냥 우편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이럴 때 이 자격증의 이미지를요, 그 담당자한테, 그 인사 담당자한테 AMA가 직접 보내줘요. AMA 공식 계정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이 자격증에 뭐 제가 뭐 이렇게 보내면 위조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AMA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서비스 해주니까 그걸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근데 아직까지 3년이 된 사람이 없어요. 예. 저는 새로 시험 봤기 때문에 다시 늘어났어요. 됐고, 3년 내에 학점을 따면 돼요. 어떤 학점? CEU라는 Continuous Education Unit이라는 학점이 있는데, 그 학점을 원래는 40학점을 따라고 했어요. 근데 내렸어요. 30학점으로. 그러니까 연 10학점씩 따라. 여기서 말하는 학점은 1시간 정도의 마케팅 학습을 1CEU로 봐요.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시간 정도의 수업을 들었으면 그걸 이제 인정해 주는 건데, 이것도 자진신고형이에요. 네, 자진신고형. 그래서 제가 이제 CEU를 기록하는 거예요. 뭐, 나는 코리아 한국 마케팅 교육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어떤 마케팅 코스를 들었다.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10CEU를 들었다. 클릭! 하면 들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근데 뭐 안 듣고 하는 것보단 교육을 듣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진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30CEU가 되면 미국 마케팅협회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면, 예, 그 날짜로 리서티파이 해줍니다. 대신 리서티파이 비용이 75불이 있고요. 근데 그 코스웍만 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딱 제한이 있어요.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온라인 교육 25학점까지, 오프라인 교육 25학점까지, 컨퍼런스 세미나 20학점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섞어야 30학점이 나오겠죠. 근데 40학점일 때 많이 섞어야 됐지만 30학점이니까 이거 25시간에 이거 5시간 이렇게도 이제 되겠죠. 어쨌든 요 6가지 분야 중에 이렇게 섞어서 30학점을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0시간 정도 마케팅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걸 기록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리서치, 뭐 내가 책을 출간하는 거,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는 것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0CU. 자, 공부는 어떤 교재로 하게 되느냐? 학부 수준에서 공부하는 그런 마케팅 원론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레월 앤 레비의 마케팅 책이고요. 이게 1번 책이고, 2번 책은 아까 기억나시죠? 그 모양 기억나시죠? 커린 하틀리 유델리우스의 마케팅 책이에요. 세 번째는 프라이드 앤 페럴. 이 페럴이라는 분이 우리 자격증을 만드신 분이죠. 요 책. 이 세 권을 이렇게 녹여서 만든 문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제가 가리키는 과정도 지금 이페스 코리아에서 만들고 있는 그 책도 이 세 권을 요약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난 영어가 좀 어렵다. 그거 하시는 분은, 그 세 권이 번역판이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의 번역판, 딱 그 번역판은 아니고요. 판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약간 요약본의 번역판이에요. 그래서 100%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80%, 80-90%는 똑같으니까 만약에 우리말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책을 하나 사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제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가 우리 시험과 그 교육 내용 그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부터 PCM을 왜 따는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왜 PCM을 왜 공부할까? 첫째, 사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 수강생들이 이런 니즈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하고 외국계 기업분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실무적으로 막 이렇게 실물 테스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물은 실제 일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주 실제적인 필드에서 실물을 평가하진 못하더라도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 통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데 내 클라이언트가, 일단 제가 광고 대행사예요. 근데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때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어떤 글로벌 관점에서의 어떤 그 용어나 다양한 이제 그런 마케팅 표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특히 MBA를 가실 분도 계실 테지만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외 특히 미국 MBA 진학하실 분이라면 이거를 만약에 취득하신다면 아마 입학할 때, 어플라이 할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보다 마케팅을 학교에서 전공한 사람보다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해요. 공대 출신도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과 나와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셨던 분도 이 과정을 듣고 마케팅으로 전직을 하신 케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의 마케팅 지식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거는, 이것도 제가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런 니즈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내 영어 실력과 내 마케팅 실력을 동시에 증명해 주고 싶어.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문제를 몇천 문제를 풀고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제가 수업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면 한 500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푸시게 돼요. 문제를. 그 정도만 풀어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영어 실력도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콘텐츠 자체가 영어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는다. 그리고 어떤 구사력이 는다는 것보다도 그 정통 마케팅 용어. 사실 우리나라 책에 나온 번역된 마케팅 용어들은 번역자마다 다 다르고 이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되게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원어를 알고 공부한다면 더 정확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꼭
뭐 입사를 그 취업준비생이 아니어도 현직 마케터가 나 마케팅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이 자격증이 잘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내가 창업자다. 그 내가 정부나 아니면 어떤 펀딩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내 사업 계획을 쓴다 할때 마케팅 플랜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때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올바른 마케팅 플랜을 쓰기 위해서도 이런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이런 원리를 공부해 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사실 저는 창업 심사위원도 많이 나가는데 마케팅 플랜 보면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마케팅 공부가 전혀 안된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분들이 꽤 있구나. 그런 거 보고 어떤 필요성을 더 느끼죠. 그 다음에 AMA에 가입을 하게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 AMA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 마케팅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출발점 역할을 한다고 봐요. 저는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본 어떤 뿌리 기본 지식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저는 이게 헛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어떤 분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기본 원리, 마케팅에 대한 정의, 올바른 정의 없이, 이런 체계 없이 그냥 책을 기계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책은 그런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그 기반이 잘 닦인 상태에서 공부라고 학습을 해야 더 이제 효과적인 공부가 될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전이 자격증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ROI 개념에서 볼수 있다고 봐요. 사실 다른 자격증 생각해 보면 훨씬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자격증은 이 자격증은 교육비, 그뭐 이건 이페스 코리아의 현재 그 패키지 가격이에요. 뭐 교육비와 연회비와 시험비를 합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한 30일 정도면 충분히 시험을 합격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는 짧게 하고 뭐 공부 별로 안 하고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 스스로의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지식, 어떤 원리, 어떤 그런 이런 통찰 이런 것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자격증 딸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뭐 최소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렇게 큰 노력과 큰 자원 투여 없이 딸수 있는 큰 리워드가 바로 이 자격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케팅 그 PCM에 대한 어떤 그 Why에 대한 뭐 말씀이었고 이번엔 어떻게 공부할까? 먼저 이페스 코리아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가 아까 제가 강의했잖아요. 딱그 슬라이드가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슬라이드, 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 들으시고,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이해 드립니다. 연습 문제가 그 슬라이드 안에, 그 강의 동영상 안에 연습 문제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Q&A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서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그리고 또는 제 튜터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시험 전에 이건 넣을 생각이에요. 시험 전에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가지고 외울 수, 암기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볼수 있는 제가 지은 제목이에요. 뭐 이런 이름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위 족집게 특강 같은 최종 리뷰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강의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세번볼수 있잖아요. 이거를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시험은 뭐첫 시험이 되면 더 좋지만 첫 시험은 가능하면 늦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한테 마지막 주차에 강의가 끝나면 보통 그날 저녁에 한번 시험을 보십시오. 그러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되시더라도 그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또그 다음 응시 때는 또될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세번볼수 있으니까 그세 번을
잘 활용하시라. 이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땄다. PCM 약에서 땄다. 그 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사실은 취직 직후 활용이란 문제하고 왜 우리가 따느냐의 문제는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겹치게 될 거지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채용을 내가 어디에 어플라이하고 어디 지원을 하고 있다 한다면, 예,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가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나 PCM 땄어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PCM이 어떤 자격증이며 AMA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이 자격증이 이런 권위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좋은 자격증이며 나는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러한 성과를 냈으며, 예, 그만큼의 난 마케팅 지식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면, 예, 어떤 입사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자격증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좀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은 사내 자격증으로 제가 이제 교육한 곳이 BC카드, 그 다음에 SK브로드밴드, 그리고 몇 군데 이제 아무래퍼스픽 같은 데도 이제 입사 지원할 때 그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기업들에서 이제 많이 채택을, 예, 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예, 더 노력, 그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의사 면허나 변호사 면허 같은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내 비즈니스의 아주 결정적인 뭐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자격증을 3년마다 뭐 갱신을 함으로써 마케팅 교육을 듣고 CEU를 채워서 갱신을 함으로써 내가 계속, 예, 계속 현재의 마케팅 이론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아니면 CEU를 안 따고 아예 시험을 새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또 새로 되는 거니까 최신 마케팅 스킬을 계속 습득하고 있다.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예,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의 마케팅 부문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경영지도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 2차 시험의 마케팅 관리를 봤더니 거기 나오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봤더니 PCM을 공부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이 그런 토픽들이 그대로 그 경영지도사의 뭐 마케팅 관리론 같은 데 녹아 있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좀 더 좀 다른 시험들을 대비하는데도 뭔가 좀, 예, 타 자격증 취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는 마케팅 이론의 어떤 표준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네요. 그죠? 7시 반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간단히 마케팅, AMA, PCM과 마케팅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